우리는 보통 아침 집에서도 먹고 밖에서 먹으면 설렁탕이나 아니면 토스트, 뭐 김밥으로 먹죠. 네, 과연 중국 사람들은 어떤 아침을 먹을까요? 나 양갈 요요 아, 나 주스 시럴빙. 시럴빙은 韭菜和萝卜的. 아, 주차에 하여. 韭菜萝卜. 아, 시럴빙 이거 요태오 양갈. 저 안에 튀겼지. 요 요게 아 들어가서 먹어야 돼. 여기 밖에서 먹는 게 아니라. 豆장. 양패. 하여 차단 양갈. 시럴什么? 有圆肚猪的，有白菜猪的，有木耳猪的。没没多一个。豆腐脑。豆腐脑。啊。来三块。아침부터 예, 뷔페입니다 뷔페. 이거 원래 이렇게 먹진 않는데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먹는데 사실.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콩물입니다 콩물. 예, 우리로 치면 두유죠 두유. 보통 우리는 차갑게 먹을 거라서 뜨뜻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셔보시면 이 콩물은 아무 맛도 안 나요.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딱 보면 꽈배기랑 거의 같은 건데 여우튀어라고 그래갖고 중국에서 가장 아침 식사로 제일 많이 먹는 메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반죽 바로 해서 튀겨내거든요. 그래서 이 콩물과 또우장이라고 하는데 콩물하고 여우튀어를 제일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로 많이 먹고 이게 재밌어요. 여우튀어 역사가. 보면 똑같은 게 두 개가 붙었죠. 이게 사람 모양이랍니다. 아, 사람 안 같죠? 상해군, 북경이건 많은 지역에서 아침 식사로 먹는 게 요겁니다. 또프 나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로 치면 순두부예요. 고춧가루 기름 낸 거 그런 거 넣고 그다음에 샹차에 올려서 먹는 건데 이건 차단이라고 그래요. 저 삶은 달걀인데 예, 까마득하죠. 이게 차잎하고 간장물 그다음에 뭐 팔각 같은 거 넣고 해서 예, 달걀 넣고 삶다가 나중에 일부러 깹니다. 깨갖고 간장 양념물이 안에 들어가게. 잘된 차단은 안에 금이 보여야 돼요. 네, 여기 잘된 차단. 지금 약간 족발 삶아내는 간장에다가 삶은 달걀을 살짝 찍어 먹는 것 같은 거. 뭔 얘기냐고? 맛있다는 얘기예요. 중국 사람들은 거의 아침 식사는 거의 사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맞벌이 부부도 많이 했고 중국 집에 가보면 주방이 실제로 되게 좁습니다. 거의 식사를 밖에서 해결하는데 아침은 거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으로 사가지고 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 겸 나가요. 어떨 때는 잠옷 입고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네, 저는 중국식 백반을 먹으러 갑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제가 지금 총 몇 가지 음식을 시켰냐면 6가지를 시켰습니다. 볶음 음식을 5개, 그다음에 하나는 탕을 시켰고요. 네, 오늘 중국식 백반을 설명하려고 일부러 네, 2가지 주식이라고 해서 하나는 백반, 밥을 시켰고요. 미판이라고 해서 밥을 시켰고 또 하나는 만토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위샹루스라고 그래서 한국으로 하면 어향육사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사천 음식.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컬리플라워. 한국식 백반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밥부터 주거든요. 우리는 보통 밥을 주고 이렇게 나왔으면 밥이랑 먹기 시작해야 되는데 중국은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밑반찬을 먼저 먹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밥을 같이 먹거나 만토랑 같이 먹습니다. 중국은 크게 이제 밀가루를 주식으로 먹는 지역과 쌀로 밥을 주식으로 먹는 지역을 크게 나누면 그렇게 나누는데 대략 북쪽 지방 쪽 사람들은 밀가루, 대부분 남쪽은
쌀로 된 밥이랑 먹습니다. 밥이랑도 먹고 이렇게 만토랑도 먹는데 만토 보시면 얘 보여드릴까요? 아무것도 안 들었지. 이걸 만토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만두는 만두가 아니라 뽀우즈라고 해서 속이 있는 건 뽀우즈. 우리 한정식 보면 처음엔 죽을 먹이잖아요. 끝날 때면 또 밥이 마지막 끝이에요. 밥에서 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옛날 자료 보면은 옛날에는 더 밥량이 지금은 엄청 죽은 거래요. 네. 엄청. 예. 나는 거짓말 같더라고.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막 밥이. 예, 예. 엄청나죠. 대식가였죠, 한국 사람. 그 전에 뭐 한 2.2리터 막 이렇게 먹었다는데요, 밥이? 사진 보니까 이만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먹는다. 대식가라 이렇게 써있는데. 막상 또 두끼 먹기도 어려웠다 이렇게 써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뭐로 봐야 되냐면 추수하고 가을일 때는 그때는 많이 먹고 또 없으면 또 못 먹고 그걸 반복했지. 항상 잘 먹었던 건 그동안 아닌 것 같다. 맞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많이 먹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언제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먹거든요. 그죠. 말씀하신 대로 다음 달에는 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있을 때 엄청.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업힌 아이 배를 눌러봐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계속 밥을 먹였다. 그만큼 뒤에 보릿고개나 기근이나 그런 게 익숙했기 때문에 있을 때 많이 먹어두려고 했다고 봐야 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타타. 토르티야. 토르티야. 아 이게 러시안 샐러드. 아. 바타타스 con chorizo. Chorizo. 아. 프레시아스. 자, 요거는 아마 러시아 쪽으로 가서 뭐 개발된 것 같죠? 감자에 뭐 여러 가지 섞였어요. 흔히 먹는 그냥 감자 으깬 거에다가 참치 좀 참치 넣고 예, 예. 마요네즈 넣는 거네. 예. 요거는 초리소. 여기다가 감자랑 같이 한 거죠. 야, 이것도 뭐 익숙한 맛인데요, 아주? 이거 어머니가 반찬을 해줬던 것 같은데요? 감자조림. 네, 거기다가 감자조림에 소세지. 소세지. 이거 알고 보니까 한인 식당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네. 이거 계란말인데? 오믈렛인데 안에 감자가 들어있는 거 같죠? 이게 한인 식당인 게 확실합니다. 이거 그냥 계란말이에 감자를 넣었어요. 맞아요. 계란말이랑 밥 먹을 때랑 그 밥 대신에 주식만 바뀐 거 같아요. 사실 과거 화학비료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전반적인 기근 상태였잖아요, 전 세계가. 감자로 인해서 어떤 그런 만성적인 기근에 대한 어떤 해소가 됐던 건 사실이긴 한데 감자의 형태나 아니면 맛이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본능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기는 좀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악마의 식물이다, 성경에도 안 나오고 하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19세기나 18세기가 돼야지 비로소 이제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감자는 뿌리가 아니라 덩이 줄기 아닙니까? 네. 근데 얘는 자꾸 흙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렸어요. 오히려 줄기나 이렇게 이런 걸 먹다 보면 독성분은 거기에 있거든요. 실은 그 감자의 독성을 몰랐어요. 독 때문에 고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쓸모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감자는 감자 꽃이 이뻐가지고 장식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마리 앙뚜안의 또 유명한 감자 꽃 장식으로 이렇게 머리 모양 했더니 그 유행이 됐다. 그런 정도로 관상식물로 감자가 한 200년 가다가 이제 식용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감자 없이는 살 수가 없던 시대가 왔죠. 알고 보면 견디게 해줬던 음식 같아요. 그죠? 기근을 견디게도 해줬고, 보관을 견디게도 해줬고, 또 기나긴 항해를 견디게도 해줬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또, 우리가 특히 미식의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